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, 오늘은 11월 11일이고 빼빼로데이고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빼빼로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능장에서 1등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뭐? 1111 받으시고 저는 구독자 1만 1111명 가면 좋겠고, 요새 하도 업로드 안 해가지고 떡락 중이고, 의학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 의도와 달리 수능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 방법을 물어봤어요. 그래서 댓글로 답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, 여러분들에게 수능 당일날 이건 좀 해라, 이건 좀 피해라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허가를 또 받은 기념으로 영상을 또 올려드려야죠. 자, 오늘 수능 당일날 꼭 해야 되는 거, 꼭 하면 안 되는 거를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제 초등학교 친구, 문과로 성균관대학교를 이제 입학했던 그 친구한테 혹시 너의 꿀팁이 있니? 라고 물어봤는데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은 친구의 조언 합쳐서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, 눈 떠서 7시 일하는 거 아니에요. 뭐 5시에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저처럼 뭐 아주 눈 딱 떠는 5시 이러면 조금 안 되는데, 6시에서 7시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자지 마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다시 자면 국어 시간에 깨웁니다. 깨우면 안 돼요. 뭔 말인지 알죠? 감독관이 나를 깨우는 상황이 일어나면은 안 돼.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, 뇌가 정신 차리기까지 시간이 좀 있대요. 한두 시간이 필요한데, 국어 시험 시작하기 두 시간 전부터는 좀 일어나 있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러 시험 보러 가면서 잠을 잔다 이러면 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거를 먹으면 잠이 좀 금방 깨요. 빼빼로 데이니까 알아서 아몬드 초콜릿도 먹어도 되고, 그런 거를 간단히만 먹고 한두 개만 먹고 먹지 마요. 배 아프면 안 되니까. 절대 잠이 안 된다. 두 번째, 모닝똥은 꼭 사라. 약간 투잡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.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수학을 보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. 걔는 최대한 빨리 수능 수학을 시험 보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와서 시험을 봤는데, 걔는 수학을 원래 잘하는 애였고, 만약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좀 후달리기 시작합니다.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후달리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. 그냥 뭐 학교 수업처럼 선생님! 선생님 저! 아! 선생님! 빵! 이렇게 선생님이 가라잖아요.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, 감독관이 그 뭐가 인나 온나 확인도 하고, 뭘로 이렇게 전자기 있잖아요, 항공에서 검색하는 거? 공항에서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로 조사를 하고 가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쉬는 시간에 꼭 하나씩 가고, 더 중요한 건 아침에 모닝똥 꼭 하셔라. 세 번째로, 전자기기. 전자기기는 반입 안 하는 게 좋아요.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길 차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되고, 전자사전이나 에어팟 이런 것도 전자기기니까 웬만하면 내셔야 돼요. 안 가져가는 게 좋겠죠? 블루투스 이것도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. 괜히 가져갔는데 걸리면은 뭔지 알죠? 부정행위예요. 블루투스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, 전자기기는 애초에 반입이 금지예요. 나가 뒤지기 싫으면. 제가 수능 볼 때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. 수능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감독관이 막 들어와요. 빵 차고 들어와. 무슨 제보를 받은 건가 봐. 제보를 받는 순간, 누가 어떤 수험생이 신고를 하던 간에 제보를 받는 순간 거기를 안 들어가면 그 감독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건 사회가 돌아가는 과정이 그래요. 이따만한 그 있죠, 아까 말한 그 검사한다는 거, 그걸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의 가방을 올려놓은 다음에 일일이 이렇게 해봐요. 여러 번 하는 건 문제 될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세히 검사하고 다시 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만약에 깜빡하고 전자기기가 안 낼 경우에는 나는 인생을 망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루투스 이런 거 놔두시고 꼭 조심하세요. 그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. 지금 두 과목 보죠? 저는 세 과목 봤는데,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. 제 친구가 물리원, 화학원, 생물투를 봤는데 물리원 문제가 한 문제 헷갈렸나 봐요. 19번인가 20번인가 헷갈렸나 봐요. 그래서 화학원 시작하자마자 물리원 19번 그 문제를 힌트를 적어놓고 기억, 니은, 티그 선택지를 적어놓은 다음에 화학원을 빨리 풀었대. 빨리 풀고 화학원은 마침 잘 풀려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물리원 19번도 마지막으로 풀어서 답안 선택지까지 잘 적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건 여러분 걸리면, 뭔지 알죠? 걸리면 부정행위예요. 근데 제 친구는 다행히 그렇게 해서 맞았대요.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걸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.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법 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이런 야매를 또 안 알려주는 것도 좀 그래요. 여러분, 그리고 제 누님 말했지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더라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라. 왜냐? 거기에는 정답 맞춰본 정답 빌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으면은, 야 30번 예뻐 아니었냐? 야 20번 예뻐 아니었냐? 야 21번 뭐 아니었냐? 이런 말 들으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.
가 아니고 이런 말 들으면 후달려요. 어, 나 안 했는데. 어, 망했나? 아. 어떤 쫄보들은 후달리니까 그러지 마시고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봐야 되는 책들은 수학의 정석 한 권을 보는 게 아니야. 생물 전체 개념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. 오답정리가 된 오답노트랑 뭐 인강이나 주는 거 있죠? 거기서 한 권으로 정리된 개념노트. 절대 새로운 거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고 봤던, 닳고 달았던 내 실수노트, 오답노트, 개념노트를 3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당연히 개념책도 가져가는 게 좋긴 하죠. 왜냐면 이거 뭐였더라?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뭐 옳은 것 했는데 옳지 않은 것 고르지 마시고,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옳은 거 고르지 마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동그라미,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X표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실수하지 말고 잘 풀고 후달리더라도 끝까지 풀고 최선을 다하시고,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빼빼로는 안 줄 거지만 제가 1111은 배송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받으시고, 나중에 저 수능 끝나고 1111 받았다고 구독자 1111명 11111명 11111명 이렇게 만들어주시고, 다행히 이제는 제 영상 심사가 통과를 잘 해서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표현 드립니다. 수능 잘 보세요. 안녕.